채식주의자들의 선택지를 넓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식 특집. 먹방 좌선생이 채식 좌선생으로 변했어요. 이런 비주얼의 뷔페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을 좀 모실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또 아름다우신 사장님. 보니까 음식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 이곳은 또 어떤 음식을 하는 곳일까요? 제주도에서 나는 재료들로 매일의 메뉴가 예약 손님들의 특이사항이 반영된 메뉴로 준비되고요. 건강 음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암환자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매일의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메뉴를 설명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쁜 용기에다가 음식 잔뜩 떠서 많이 한번 먹어볼게요. 야무지게 그냥. 뷔페 음식 따오면 플렉스해버렸지 뭐야. 뿌이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뷔페에 왔습니다. 뷔페. 와, 고기도 있고 전도 있고 잡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사장님께서 이 최대한 여기 지역 제주 지역 내에 이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리고 궁금했던 거 고기. 고기. 콩고기. 콩고기? 고개는 그냥 소고기가 소고기처럼 생겼습니다. 예끼 이놈! 너는 어떤 녀석이냐? 일반 어묵을 이게 그 강정처럼 달달하게 쫄깃쫄깃하게 잘 볶아낸 그런 듯한 느낌의 질감도 나고요. 그냥 딱 먹으면 아 고기구나 해서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채식이 어쩜 이리 맛있죠? 배 터지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진짜 좌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 바로 옆에가 다 곶자왈 지대거든요. 곶자왈 그냥 한복판에서 옆에 노루와 함께 밥 먹는 것 같은 느낌. 아닌가? 같이 식을 하면서. 어디서 꽃향기 나지 않으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각설이가 살찌고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살찐 각설이. 살찐 각설이. 그런데 너무 예쁘잖아요. 와 이거 좀 얻어가고 싶다. 이거 와 딱 내 품인데? 와우 그립감 너무 좋아. 숟가락이랑 딱 맞아요. 와 이게 꽃밥인데 꽃 밑에 고추장이 숨어져 있고요. 아우 예쁘다. 그리고 이 밥 자체도 이 꽃을 넣어서 밥을 했기 때문에 약간 푸르스름한 이 밥이 됐습니다. 보기 좋은 꽃이 먹기도 좋다. 한 입에 드실 줄 알았어. 아 노래가 절로 슴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게 비빔밥은 맛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 손을 이렇게 비벼줘야 돼. 채소들도 약간 계속 숨죽을 하고 이렇게 비벼주면서 꼭꼭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즙이 나오면서 맛있잖아요. 몸으로 대답할게요. 넉다운되는 맛. 몇 년간 먹었던 비빔밥 중에 1등이다 이거. 와하. 아유 방송이고 뭐고 그냥 먹는다 저는. 여러분 죄송해요. 아이고. 오늘의 한 내 안에 제주 자연이 있다.